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차분 PD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차분 PD님의 성대모사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안녕하세요 할 때 이거 하나만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림을 무료로 그려드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8년째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광고 수익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두 달 전 나는 유튜버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차분 PD님을 알게 되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5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 분 그려드리면 최소 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50만 명의 그림을 그려드리면 저는 무조건 50만 명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백제 의자왕 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그렸으면 지금쯤 5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재밌으라고 백제 의자왕 얘기를 꺼낸 줄 알았는데,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647년인가? 정말 백제 의자왕 시기랑 일치하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50만 장 그리기까지 대략 1370년이 걸린다고 계산하면 늦어도 3389년쯤이면 충분히 50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림은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무료로 받기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신청은 이상도@gmail.com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잘 돼서 많이 유명해진다면 제 그림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림 신청을 하면 어느 세월에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림이 무료인 대신 그림 그려드리는 순서가 제 마음이라 오늘 신청했는데 오늘 당장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청한 지 오래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그려주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저와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제 그림을 받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영상도 좀 길게 봐주시고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림을 받으신 분들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떠나가시는 분들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드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림 시청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어느 분을 그리든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별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입장에서는 그냥 무료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시는 분보다는 제 그림에 관심이 있고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먼저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분들을 정성껏 그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잘 그려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정성껏 그려드린다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그림 50만 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댓글만 툭툭 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면 딴짓하는 애들 다 보인다고 하듯이 유튜브도 채널을 운영해보면 영상 안 보시고 댓글 달고 가시는 게 다 보입니다. 물론 재미가 있는 영상이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말라고 하셔도 다 보시겠지만요. 영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아직 제가 광고를 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제 구독자는 460명에 시청시간 144시간밖에 되지 않은 저의 수익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고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어그로를 끄는 제목 영상을 찍는 이유가 시청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제 구독자는 대부분 그림을 받기 위해 대기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가 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서 시청시간과 조회수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인 거지만 그냥 다른 핑계를 대고 싶네요. 그래서 평일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 타임랩시스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주말에는 지금처럼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시청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인터레스키드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버인가 싶어 조심스럽지만 제 채널의 소개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수익 공개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수익 공개를 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수익을 공개하는 당시의 구독자 수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 보시는 구독자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만 명의 유튜브 수익 공개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새 몇만 명이 되어 있거나 심지어 10만 명이 넘어 실버 버튼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 영상도 영상 제목인 50만 명과 실제 구독자 수를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구독자가 늘어난 숫자가 아니라 50만 명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라는 것이죠. 현재 구독자 460명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비록 50만 유튜브 수익 공개라는 제목이 어그로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0만 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강차분 PD님을 따라하는 김에 오늘 나는 유튜버다 카페의 아류인 나도 유튜버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강차분 PD님이 운영하는 카페는 유튜버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나는 유튜버다라는 카페에 가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나도 유튜버다는 무엇이냐? 나는 유튜버다 카페에서는 무분별한 채널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페 규정을 어기고 홍보로 도배를 하시다가는 심한 경우에 강퇴를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강퇴를 당하신 분들은 나도 유튜버다에 오셔서 홍보하시라고 나는 유튜버다 카페의 유산품인 나도 유튜버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미삼아 만든 카페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자기 채널 홍보를 원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구독을 해드리면 구독자 한 명은 더 늘게 되겠네요. 다음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